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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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자, 신문지로 가려지질 않아요. 네. 어디서 술 먹고 어디서 잤나 보다. 공원에서 속쓰려. 전날의 기억은 아름다웠지만 훗날의 숙취는 괴롭도다. 이제 참지 마세요. 숙취 해결사 해장국 맛집들이 있으니까요. 해장은 내게 맡겨라. 영양 가득 황태로 속은 달래주고 입맛은 살려주는 이곳 해장하러 왔습니다. 아, 좌 선생님 어저께 또 한 잔 떡. 제주도는 해장국 천국이에요. 해장국집이 너무 많아. 해장계 스테디셀러 황태. 에피타이저 황태구이부터 컴온.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에다가 이 밥이 정말 좋습니다. 밥도 독특해. 전날 혹시 술을 드셨나 모르겠네. 소스를 이용한 밥을 올려서. 야, 이거. 자, 여러분, 오늘 해장편 끝났습니다. 해장은 밥이죠. 난 밥 먹어야 해장이 되더라. 이거 딱 여기 씹히는 질감이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계란 후라이 이렇게. 드디어 주인공 황태 해장국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국물 향. 이게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몰라. 얼본 국물. 얼큰한 짬뽕. 얼큰한. 이런 걸로 해장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이런 맑은 탕. 이런 구수한, 순한. 이런 걸로 해장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들깨, 들깨 좋은데? 황태 국물. 아, 시원하죠. 아, 여러분, 이 뜨끈한 이 황태 해장국을 먹으니까 이 마음이 내려앉으면서 마음이 참 은은해지네요. 정말 이 해장이 된다는 그런 게 마음이 놓인다. 뭔가 정말 해탈한 듯한 그런 느낌. 정말 지금 딱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반쯤 먹었을 때 청양고추를 좀 약간 좀 섞어주고 새우젓. 감칠맛이도 또 올라와. 한참 먹다 갑자기 막 이러면 또 맛이 또두 번째 맛을 또 만들어 먹는 거예요. 처음에 좀 담백하게 먹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남은 밥을. 밥을 또 남긴 이유가 있지. 자, 이거. 뭔가 싸우 나온 것 같네. 아이고, 아이고 좋다. 이제 좀 냉탕 좀 들어가 볼까. 온탕을 거쳤으니 이번엔 냉탕으로 고고. 오징어 냉국으로.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무르하고 또 다른 느낌. 오징어 냉국. 오징어 냉국이다 이거. 아, 이거 좀 시원하게. 그렇죠. 막힌 데를 쫙 뚫어주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제주도에서 느끼는 강원도의 힘. 황태로 해장하세요. 숙취 요놈 잡았다. 오늘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마음까지 녹여주는 이곳.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이번에는 탕 먹으러 왔어요. 이번에도 에피타이저부터 드시고 가실게요. 파, 닭, 파, 닭, 뭐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가슴살도 있고 닭다리살도 있고 골고기 있습니다. 오이구. 담백해, 담백해.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닭가슴살을 좀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닭가슴살 한 박스 먹겠다 그냥.
훌륭해. 얼큰한 감칠맛 닭 육개장. 벌써 숙취가 해결되는 듯하죠? 오, 비주얼 봐. 대파, 고사리, 숙주, 닭. 먹어볼까요? 밥을 말아야 돼. 이 흰쌀밥 사이사이로 싹 스며드는 이 빨간 국물의 이 느낌. 이때의 이 희열. 너무 기분 좋아. 옷에 확 튀어버려라. 뭘까? 빨간색, 빨간 물. 빨간. 이쁘다. 이뻐. 옷에, 옷에다 엎질러버려라. 튀어라. 저럴 때, 저럴 때. 와. 다시 몸이 릴렉스 되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술 잔뜩 먹고 해장을 탁 하시고 한 해장을 하신 분이 더 취하신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그게 해장이죠. 닭 육개장과는 또 다른 매력. 이번엔 닭곰탕입니다. 담백하게 또 이게 또 괜찮아. 너무 좋다. 난 좀 개인적으로 저는 닭곰탕. 좀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 깔끔하게 보시면 기름이 하나도 떠 있지 않습니다. 기름기를 깔끔하게 잘 제거하시고 닭을 손질할 때 안에 내장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잡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구수한 향이 나면서 뒤에 살짝 받쳐주는 파의 향.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닭도 굉장히 푸짐하게 있고요. 술이 쏟아지고 있어요. 땀이 아니고. 아, 술 흐른다. 아, 술 흘려. 아, 내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제주 닭육수의 맛! 오늘의 마지막 해장국 맛집!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맛으로 한번 흔치 않은 비주얼로 두 번 반하게 하는 이곳 아마 놀라기 바쁘실 거예요. 너무 독특하다! 이게 지금 비주얼이 이게 뭐야? 버섯이 지금 지금 국물은 굉장히 맑아가지고 허여멀고 원해가지고 지금 정체가 뭐지? 그리고 이게 지금 가운데는 아 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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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생이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것도 아니, 따로 시키는 거 따로. 아, 따로. 고기가. 아이고야. 야. 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길지도 못해. 이 두 손으로. 야. 우와. 돼지고기가. 야. 이 밑에도 잔뜩 더 있어요. 와. 샤브샤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해장국. 숙주나물의 아삭함과 생표고의 향 역시 최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고기랑 이 부드러운 이 숙주랑 그리고 이 표고버섯 그 향이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들게 담백하고 좋습니다. 양이 안 줄어. 야, 이게 먹어도 먹어도 지금 양이 줄어들어 생각을 안 하네. 이거 뭐야? 여러분, 그대로 있어. 피디님 이거 다 먹어야 돼요? 그대로 있잖아요. 엄청난 양을 먹었는데 보통 해장국집에 가서 새 걸로 시켰을 때의 양이 나왔어. 이게 뭐 마술 같은 그릇이야. 먹어도 먹어도 어떻게 미지가 않아. 이 집의 간초 메뉴, 매생이 해장국. 야, 이거 매생이 뜨거운 줄 모르고 호로록 마셨다가 입천장이 다 되라고 미운 사위한테 준다는 그 매생이국. 어이구, 어이구, 밑에 뭐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매생이가 너무 많아. 사장님의 인심이 느껴지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김의 향이 조금 나는 그런 느낌. 아, 이 논두렁이가 탁 씹히는 게 쫄깃하니 좋네요. 또 마지막에 부드러운 이 매생이가 이 온몸을 싹 감싸주니까 속이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주가 다시 생각나네. 사장님, 소주 한 병이요. 진정한 해장국은 다시 술을 부르는 해장국이죠.
해장국 성지로 떠오른 제주. 훌륭한 맛과 깊은 정성으로 사랑받는 해장국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헛헛한 마음 달래주는 해장국으로 꽉 찬 시간 보내세요.